네,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잇따라 올린 게 이게 뭐 1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정리 우리 이지혜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1월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고요. 이 14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두는 건 11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연달아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이후에 14년 만에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준금리가 이제 1.25% 시대가 됐는데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이게 네. 22개월 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국내적으로 정말 살인적인 물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다가 가계 빚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뭐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가 세계 1위 수준이다라는 오명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물가를 잡고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확 조이겠다라는 입장으로 또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이 부동산 가격이 뭐 급등하는 게 다소 진정이 되고 작년 12월 보니까 그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그 해준 규모를 보니까 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이고요. 이 때문에 가계대출 규모가 점점 줄어들 때 금리를 올린다 하면 이게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위드 금리 상승 시대에도 함께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가장 두려워하는 쪽 B2 영끌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커졌을까요? 네. 이게 뭐 시기적으로만 보면은 반년 만에 기준금리가 세 차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0.25BP 정도 오를 때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3조 2천억 원 가량 는다고 합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세 차례 올랐으니까 3조 2천억 원을 곱하기 3 하면 9조 6천억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간 이자 부담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쪼개서 국민 1원 1인당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연간 이자 부담이 45만 원에서 48만 원 수준으로 이제 불어난다라는 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자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특히 뭐 영끌족, 비투족, 영혼 끌어다가 뭐 쓰고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 공통점이 무리한 대출을 했다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리스크가 이분들에게는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들 변동금리로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6%대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모두 1%포인트 이상 올랐고 신용대출금리 또한 같은 기간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수율이 요즘에 좀 줄어들잖아요. 네. 위축됐는데 일부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뭐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부채 상환을 서두르세요라는 조언도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데 올해 3월에 코로나19 대출 연장이 종료가 돼서 이게 만약에 또 파장이 커지면 3월 위기설 불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여러모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파급력은 크지만 좀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그렇고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 굉장히 좀 뇌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화살을 쐈는데 이것이 대출 이자 부담이라는 또 한 마리의 코뿔소를 데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 또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은행이나 ETF 쪽으로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영향에 단기적으로 분명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처음 이제 금통위 하고서는 주식시장이 쭉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통상 금리 인상은 위험 자산의 이제 주식 같은 거 투자 심리를 좀 약하게 하는 거고 안전자산에 조금 더 쏠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될 게 포인트가 금리 인상의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첫 번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인가 이게 아니라면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양 정책을 썼죠. 채권 발행도 했습니다. 시장이 어마무시한 그런 유동성을 또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유동성이 부동시장과 주식시장을 흘러가면서 자산시장 대부분을 급등시키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는 곧 경제가 엄청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주시했을 때 약간 좀 거리낌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리를 인상시키면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은 시장 유동성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요. 개인들은 신용을 많이 활용해서 코스닥 주식들 또 사시잖아요. 그런데 신용 이자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이런 부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러면 수급이 악화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 유의사항이 되곤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증시뿐 아니라 미 증시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연준에서 뭐 의장도 그렇고 부의장 지명자도 그렇고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자, 금리 인상 지금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영향도 어떨까요? 네. 미국 금리 인상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이 우리나라 한국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좀 단서로 작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얼마 전 공개된 12월 FOMC를 보니까 미국 쪽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일찍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6월쯤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3월로 좀 앞당겨지겠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심지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체이스같이 주요 IB들이 올해 연준이 4차례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니까 이게 또 간밤에 또 투자 약화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던데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나 이번 이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올해 금리를 6번에서 7번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이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인식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데에는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우리 시장에서 좀 예민한 게 달러는 기축동화인데 원화와 달러를 두고 봤을 때 달러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 수준이 같거나 일부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제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빠르고 또 강도도 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은으로서는 먼저 기준금리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통위에서도 이렇게 미국 보고 좀 대응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금리 인상 이 시대에도 또 수혜주도 있기 마련이고요. 또 뭐 피해주도 있을 텐데 투자 전략 이때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수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일부는 주식 비중을 현재는 줄이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좀 솔직하게 답한 네.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도 시장에 좀 머물고 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 수혜주, 뭐 대표적으로 뭐 보험이나 뭐 금융주 이런 걸 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이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주에 대해서 실제 자금 유입은 또 이어지고 있어서 뭐 14일 같은 경우에도 KB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당이 높은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그 시장이 횡보하거나 부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체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배당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체적인 에너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크게 형성되기 보다는 짧게 그 테마성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 장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 전망치가 좀 올라갈 업종과 종목을 미리 담아라라는 전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대형 이벤트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에서도 역대급 뭐 일경 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증시에 이제 환급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게 증시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할인율 부담이 좀 적은 반도체 관련주 이것을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그래서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랜만에 너튜브에 또 낭주님, 리리얼님 반가워해 주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자, 오늘 뉴스 이슈 이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